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 포함된 택시기사의 지원금이 개인과 법인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을 한 바퀴 크게 돌아 택시 띠가 생겼습니다. 손님 한 명을 태우려면 한 시간에 대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택시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택시기사가 100만 원, 법인 택시기사가 5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에 포함된 개인 택시기사는 연매출이 4억 원 이하라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반면 법인 택시기사는 소득이 줄었다면 긴급고용 안전지원 사업을 통해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데 지원금이 개인 택시의 절반, 50만 원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거기는 개인 사업자면은 물론 이제 여유도 그쪽이 더 많을 텐데 그 차등을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어쩜 물론 뭐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좀 차등 좀 뭐랄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승객은 예년보다 절반으로 떨어졌고 법인 택시 기사들은 열심히 일해도 회사에 내야 하는 금액 기준선을 맞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상당한 타격이에요. 지금 하루 일과를 보면은 아무튼 절반 정도가 그런 되더라고. 산학금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버는 것은 10만 원, 8만 원, 뭐 9만 원, 1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럼 월급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많죠. 그걸 월급에서 못 벌어들이면 까고 나오니까. 거리두기 2.5단계로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이동 인구가 줄자 법인 택시 가동률은 30에서 40%로 떨어졌습니다. 회사 택시 10대 중 서너 대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버티지 못하고 택시 운행을 그만두는 기사들 역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돈 벌려고 나왔는데 또 돈이 안 벌리면 당연히 떠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거의 50% 이상은 떠났다고 봐야죠. 현실은 개인 택시보다는 법인 택시가 굉장히 더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정책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형평성 논란에 법인 택시 기사에게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2차 때 재난지원금 내려갈 때는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똑같이 100만 원을 줬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법인 택시로 50%를 줄여서 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타 지자체,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 외에 다른 부산이라든지 충주, 울산 쪽은 지금 그 지원금을 좀 해주고 있어요. 시 자체에서, 지자체 자체에서. 근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확인 결과 서울시는 추가 지원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중에선 인천시가 유일하게 법인 택시기사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